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에 이렇게 아무데도 안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뭘 할까 고민하다가 책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추석 때 읽을 책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알라딘 굿즈 워낙 유명한데 요번에 저는 고양이를 골랐거든요. 티포트는 저번에 책을 사서 받았고요. 저희 똘망이 추석 선물인데요. 저희 강아지 고양이 그림이라서 좋아할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 이제 루시아 벌린이라고 해가지고 워낙 유명하죠, 소설들이. 근데 이분의 에세이고 마지막 책이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작가분 중에 한 분이죠. 안소연 작가님이라고. 이분 책 표지가 워낙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소연 작에서 전체 그림도 나오고요. 루시아 벌린 그 소설집들 읽어보면 이 그림이랑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체 책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 책 되게 많이 사는데 주로 화가나 예술가 책들을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철학 이런 책도 좀 읽고 싶어서 니체 인생 강의라고 하는 이 작가님, 이진우 작가님 맞으시죠? 예, 이진우 작가님의 니체 인생 강의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전 니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항상 읽다가 포기하거나 했었거든요. 특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집그 책장에 꽂혀있는 문제의 책인데요. 근데 니체 인생 강의는 굉장히 쉽고, 쉽진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글자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을 하나 더 사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한 권의 책을, 단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분이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체 단한 권을 읽은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권더 사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더 니체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아, 예라고 대답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철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북풀의 친구 이렇게 왜 친구분들 많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읽고 싶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르헤이트 시대의 백인 여성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이런 유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 북풀 친구분께서 철학 관련 책을 올리셨는데요. 그분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가 엄두가 안 나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공자맹자, 특히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놈의 제사, 유학은 무슨 뭐 이러면서 막 유교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정말 공자맹자가 혹은 우리나라에 이런 유교가 명절에 싸우라고 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워낙 이런 것들은 왜곡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 집단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랐는데요. 강신주 작가님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세계의 극가 하드볼 원더랜드를 샀었는데 이번에는 태엽 감는 새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샀어요. 사실 저는 20대 때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분의 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20대는 베르나르와 무라카미 하루키, 특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는 100번을 고쳐 쓰셨다고 하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일본식의 문체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먼저 글을 쓰는 다음에 그걸 다시 마치 번역하듯이 해서 간결하면서도 좀 멋진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일본 소설과 같지 않아요. 외색의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좀 싫어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일본 우익들이. 사실 태엽 감는 새라던가 세계의 극과 하드보일 원더랜드, 댄스 댄스, 그리고 뭐 하여튼 20대 때 하루키 책들을 거의 다 샀었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 다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친정에 책을 정리하러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강냉이를 한 보따리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했더니 책을 안 갖고 가는 줄 알고 그 옛날에는 그 고물 아저씨가 다니시면서
강냉이하고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의 책들을 몽땅 강냉이와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이제 나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 하루키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기는 좀 민망한 책이긴 한데, 약간의 앞부분이나 이런 군데군데 묘사에 대해서. 하지만 또 20대의 마음을 다시 한번 20대인 것처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역시 잘 읽힙니다. 네, 아주 잘 읽히는 책이고요. 추석날 그냥 좀 술술 읽히게 읽고 싶으시다면 이런 책들, 무라카미 하루키 책도 어떨까요? 근데 읽히기만 하진 않거든요. 읽고 나면 뭔가 그 항상 뒤책이 나와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소개할 때 현대인의 허무, 뭐 아픔 이러는데, 이렇게 내 마음 심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독특한 소재, 지금도 촌스럽지 않거든요. 근 20년도 넘은 책들이에요. 네, 발표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추석을 이 책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구입한 책이, 짠, 요겁니다. 이주원 작가님 책이에요. 신화의 미술관 시리즈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신화의 미술관 1편에서 주요 신들을 다뤘거든요. 제우스, 뭐 헤라,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미술 그림을 볼때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신화적 지식이 있으면 훨씬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헐벗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 헐벗은 인간, 저 헐벗은 신들이 누굴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힌트와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뭐 헤라 같은 경우는 공작이 있고, 왜 공작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의 수많은 바람을 피운 여인들, 그리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미의 여신이니까 거울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바다 포말이라 그러죠. 거품, 조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했다면, 2편에서는 영웅, 그 다음에 님페, 그 밖에 신격평인데, 뭐, 헤라클레스 모험 있죠. 12가지, 뭐, 13가지 모험. 그리고 테세우스라던가, 그리고 님프들, 예쁜 님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뭐, 신격화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미술사를 보면, 신화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미술을 보려면, 아무래도 신화를 알아야 되고요. 동양의 그림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보는 게뭐 산수화나 풍경화인데, 생각보다 신선들도 많이 나와요. 뭐 김홍도의 군선도라고 해서 신선들이 이제 군집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그래서 동양 신화도 읽으면 동양의 그림들이 눈에 보이듯이, 서양 신화들을 읽어내면 이제 그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산 책들이 마네거든요. 마네 하면 가장 유명한 그림이 풀밭 위의 식사라던가, 혹은 저는 올랭피아거든요. 올랭피아란 여인 아시죠? 근데 이 올랭피아가 사실은 티치아노의 그림을 본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화를 보면 알수 있는데, 제가 좀 싸면서도 득템한 책이 5,880원인데, 강모림이라고 저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 작가 분이세요. 이렇게 여왕님 여왕님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림 그때 만화책 답지 않게 굉장히 저는 수준 높게 봤거든요. 재밌게도 읽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쓰신 책, 만화책 중에 화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올림피아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서 수많은 그림들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만 해도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네의 생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군요. 티치아노의 비너스예요. 도상이죠. 그래서 충성심을 나타내는 개라던가 강아지라던가 이런 거, 여신의 모습인데, 이걸 올림피아라는 그때 당시 약간 창녀 모습이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흑인이 이렇게 꽃, 흑인 노예가, 그리고 고양이에요. 충성스러운 강아지 대신에 검은 고양이죠. 그것도 마녀를 약간 의미하기도 하는, 그래서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보더라도 약간 이런 도상학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재미있죠. 그래서 득템한 책인데, 만화로 그 만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여기 조르즈 바티유라는 분이 만에 대해서 썼는데 요 앞에 만의 양력에 대해서 쫙 나와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무엇을 전공했고. 근데 그걸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이 책은 그걸 만화로 다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림들이 실려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은 5,880원. 그래서 득템한 마음으로 샀고요. 그리고 이 책을 사면서 강무림 작가님의 이렇게 영화 소개책도 있더라고요.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서 대부분 조금 아는 내용이 돼요. 오즈의 마법사에 뭐 숨어있는 내용이라든가 금단위 화폐, 금본위 화폐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책도 3,920원이거든요. 그래서 득템한 마음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만의 책을 이렇게 세 권. 이 책은 읽었고요. 이 책은 이제 읽을 예정이고 그리고 신화 미술관도 읽고 그 다음에 뭐 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올 추석은 이렇게 그 다음에 태엽 감는 새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안녕.